짠! 변하십니다. 자, 오늘 이마트 광어회 중짜 되겠습니다. 이마트 광어회 중짜. 오늘은, 개인적으로, 강남의 마지막 만찬이 되겠습니다. 이 4년을 다 채우진 못했지만은, 거의 4년을 강남에서 이렇게 깨보더니서 아유, 혼술하면서 열심히 잘 살았습니다. 자, 그동안 제 엔즈 공급원이었던 이마트 가서 오늘 광어회 특별가게 하나 건져왔습니다. 오, 지느러미살 된실합니다. 자, 초장에 한번 쉐리해서 짠. 완전 쫄쫄쫄. 딱딱딱딱. 챔카스 되겠습니다. 아우. 작년에 우리 대치동 친구 먼저 부산 갚이고 올 초에는 역삼동 친구도 부산 갚이고 혼자 많이 쓸쓸했는데 이렇게 이마트 안주로 외로움을 달래가면서 또 1년 잘 살았습니다. 자, 자, 오늘 1번, 1번, 두 개, 훌륭하죠. 이마트에 거의 제가 봤을 때는 대광어를 쓴 것 같은데, 광어 맛있습니다. 너무 쫄깃하다. 자, 이제 이번 주에 강남 생활 이제 접고 이제 또 다른 곳으로 또 이동해서 또 기러기 라이프를 또 즐겨야 됩니다. 거기는 아는 사람 없는데 마침 또 선배가 계시네. 우리 또 박 사장님하고 또 열심히 또 인천 생활 또 잘해야지. 자, 우리 작년에 B 부장님, 올해는 R 부장님, 덕분에 오늘 서울 생활 전 했고, 개인적으로도 서울 생활 열심히 잘 했습니다. 초점이 뭐죠? 자, 강남의 마지막 우리 만찬은 헌술 만찬은 우리 양재 이마트에서 공급해온 광어 중짜로 강남 생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번 겨자 앤 간장 앤 이렇게 지금 뭐 보겠습니다. 자. 진짜 맛있다. 자, 다들 2022년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또 월드컵 이제부터고 다음 주부터가 월드컵 열심히 잘 보시고 올 겨울 또 건강하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. 이제 또 타지 가서 이제 또 헌술 먹방 찍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나도 건강하게 잘 차려야지. 자, 이로써 4년간의 서울 생활 끝.